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정통내과의 이대근 원장입니다. 저 오늘은 기능의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기능의학은 유행도 많이 타고 추세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내과적 치료로 충분한 호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기존 치료제가 아닌 기능성 약품이나 또는 비타민이나 또는 칵테일 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증상을 호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대부분 다 피로하고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게 좀 많이 심해서 실제로 일을 별로 하지 않는데도 많이 심하고 잠도 잘못 주무시고 어딘가 자꾸 불편한 듯 하지만 콕 집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사실 전통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대체적으로는 피검사에서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좀 쉬어보세요. 뭐 과로가 문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통은 넘어갔지만 요즘은 이런 그 다양한 그런 욕구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치료법 중에서 이제 비타민 B군이나 또는 뭐 ATP, 뭐 태반, 뭐 아미노산, 분지 아미노산 등 여러 가지 제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투여해 보면 사실 뭐 이걸 맞으나 저걸 맞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이게 증상을 여러 가지 증상을 복합적으로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주사제들이 보통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피로, 뭐 불면, 근육통 뭐다 잡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맞아보면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무 느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맞아보고 테스트를 해보지만 맞았을 때별 느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맞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편차가 큰 처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증거가 충분하게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니에요. 평균적인 건 없어요. 개인 편차 굉장히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효과를 바르게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게다가 사실은 본인이 믿는 약제에 대해서 좀더 치료 효과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도 사실은 무시는 못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의학을 사실 고객 중심화, 소위 말하는 커스터마이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환자 중심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데 이 환자 중심으로 참 접근하는 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는 그래도 환자 중심으로 이 수액들이나 또 칵테일 요법을 처방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또저 이제 개원한 지한 1년 정도 되면서 여러 가지 약제를 다 테스트해보고 썼습니다. 사실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테스트해봤지만 확실한 피드백이 오는 약제들이 없었어요. 그나마 마이야스 칵테일 비슷한 칵테일 요법으로 하면은 그나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플루설타민이나 이제 마늘주사 계통은 확실하게 조금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늘주사 계통을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넣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좀 확실한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뭐 한간에 떠도는 감초주사다 해가지고 스테로이드를 좀 녹여주는 주사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눈속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눈속임이나 트릭에 해당하는 주사보다는 그래도 좀더 정통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약제를 처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희는 뭐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는 이거 맞고 싶어요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상담을 충분히 하셔서 어떤 게더 좋은지 충분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미백 효과가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글루타치온의 그간 해독능 때문에 글루타치온 맞고 갑자기 피로가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기능의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는 기능의학은 어쨌거나 보완 대체인 거지 이거 가지고 완벽한 치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보시면 이게 증상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저기를 찾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증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어떤 특정 선생님들에게 좀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좀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또 치료라는 것도 의사와 환자의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십 관계의 형성에 따라 가지고도 이 치료에 얼마나 순응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게 들어오는지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수액을 정말 종류별로 다 갖다 놓고
이런 기능성 약재들도 종류별로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칵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합해가지고 들여보면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옛날에 맞았었을 땐 좋아졌는데 왜 이번에 맞았을 땐안 좋아요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디테일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런 수액 처방을 예전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은 거의 10년 동안 여러 가지 약제를 조합해가지고 해봤지만, 사실 요즘은 유행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유행 타서 확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식품들은 유행을 한 6개월 정도 타다가 그냥 확 꺼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유행을 탔던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이 유행 따라 갔다가 떨어지고 이를 반복하는 거고, 환자분들은 거기 잡고 여기 한번 따라갔다가 이거 한번 먹어볼까,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상담을 받으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좋은 약재들 같은 경우를 이제 권해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